다른 가정처럼 더 친밀도가 높을 수 있었는데 왜 난 지금 여기지?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아빠가 얘기했던 걸 똑같이 알았어. 아빠한테는 그게 최상의 사랑이었고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아빠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느꼈지. 아버지로서도 다 모든 게 첫 경험이잖아. 아버지 부분도 좀 부족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많은 또 책을 보고 맞아.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도 참 와닿고. 이래 서로 노력은 하고 있었네요. 그러니까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.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. 알고는 있었는데. 그런 아픔을 얘기해줘서 고맙다. 맞고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네 편이 되지면 어떨까? 내가 네 편이 되지면 어떨까?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. 엄청난 편이지, 이게.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해.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해.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. 어렸을 때 그 너의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는 차근차근히 희석시키고 이제 앞으로의 좋은 일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진짜 어른이다. 어른의 말씀이시다. 한번 안아봐도 될까? 지금 포옹은 진짜 포옹이다. 아유, 진짜.